LH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들을 부실 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LH는 오늘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에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입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이들이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